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우리 원리스, 또 비전홀 예배드리는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이거들의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알류 주일인데 알류 주일이 뭐냐? 뭔 총회 주일, 무슨 주일, 뭔 주일이 그래 많으냐? 그게 봉투가 그래 많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꾸 그래 봉투를 대미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봉투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나라, 내 나라. 그러면 알고 해야지 알고. 알고 해야 되는데 알류가 뭐냐. 알류 총장 교회에서는 알류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알류가 뭐냐. 왜 하필이면 알류를 미국에 세웠냐.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데 알류를 왜 그렇게 미국에 세웠냐? 미국이 전 세계 사람들 몰려오는 현장이라서 그래요. 미국에 가면 세계 모든 족속이 다 모여 있어. 그래서 그곳에 미국 알류를 세웠고 왜 알류냐? 왜 알류를 위해서 알류를 세웠냐? 한 교회가 그 스케일 감당을 못해요. 한 교회가 그 많은 종족들 뭐 종족이라고 뭐 쉽게 말해. 237개 나라인데 그보다 종족은 더 많아요. 종족은 2만 4천 종족 그래 봅니다. 종족이 언어가 다 달라요. 중국만 가도 언어가 달라요. 다 중국은 같은 중국인데 언어가 다 달라. 이 모택동이가 통합을 시켜버렸어. 땅을 다 정부에 통합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지 언어 다르고 문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종족은 2만 4천 종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족이 오기 때문에 감당을 못해요. 왜 한국에서 이걸 해야 되냐 그러면 미국에서 하지. 미국에서는 미국 교회들이 깨어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지만은 거의 대부분 다 미국 큰 교회들 문을 다 닫아 레스토랑, 카페 뭐 그렇게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수백 년 된 교회들이 문을 다 닫았어요. 그러니까 힘들이 없고 이딸지라도 이 다민족 세계 보고만 가슴이 없어요. 가슴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 한국만이 여러분 생각할 때 한국이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입니까? 이 나라는요 세계 살리 제사장 나라예요. 그 증거로 제일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이 김포공항 내리면요 이 하곡동 강서구에 십자가가 불바다예요. 그냥 십자가. 그러니까 지구촌에 이런 민족이 없고 이런 개 목사가 많고 이렇게 신학교 많은데 지구촌에 없어요. 지금 교회 다 없다니까요. 동남아 어디 교회 있습니까? 유럽 교회 다 문 다 없습니다. 미국 큰 교회 몇 개 없다니까요. 지금 싹 다 아프리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을 쓰시겠다. 자, 알류의 사명이 뭐냐? 다섯 가지입니다. 미리 다섯 가지. 미리 보기, 미리 보자. 2, 3, 7 빈 곳. 그게 알류가 해야 될 일이. Remnant University인데, 약자로. 그렇게 알류인데, 이 남은 자들이 하는 겁니다. 빈 곳이, 빈 곳이 너무 많아. 2, 3, 7. 두 번째, 미리 갖기입니다. 현지 목사들 깨우치는 겁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알류를 통해서.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유럽, 모슬렘 포함해서 아프리카 전 지역에 미국 전 지역에 목회자들이 훈련받는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신도 중직자 이랩런트 목회자가 훈련받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그렇게 목회자를 깨우치는 미리 갖기. 그다음 미리 확장입니다. 선별해서 그곳에서 선별해서 참 제자를 세우는 지금 또 캐나다에서 와 있고 뭐 해외에서 와서 다른 나라에서 와서 훈련 받는 제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해서 예배드리는 미국에서도 엘리트들 싹 한 150명 됩니다.
자, 그래서 미리 정복이 뭐냐? 우리는 다민족을 미리 정복해야 된다. 다민족 시대예요, 지금. 어느 나라 가도 뭐 우리나라는 이미 다민족 되어 버렸어요. 뭐 국제 결혼할 사람 뭐 베트남 뭐 필리핀 뭐 결혼해서 지금은 뭐 우리 노동하는 3D 업 있죠.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그 위험한 그 현장 다 오줌 다 다민족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민족들이 와서 참 뭐 중국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저 네팔 사람들 뭐 와가지고 전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더러운 거, 추한 거 다 그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게 다민족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마지막 미리 성취는 뭐냐? 현장 중심 사역자 세운다. 현장에 실제로 보험을 증가할 사역자 세운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말이죠. 작년에 이 자살한 20대 처녀들만 207명이 자살했어요. 207명이 자살했는데 올해 지금 현재 자살이 296명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살기가 또 코로나로 인해가 그런 것도 많지만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요, 우리 그 청년들 결혼한다고 인사를, 이번 주에도 뭐 청년회장하고 결혼한다고 인사를 왔는데 다 우리 교회 10년 이상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려서부터 다녀가지고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신랑 신부가 영적 문제 답을 딱 가지고 결혼하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여기서 태어난 아이 어떻게 돼요? 뱃속에서부터 은약 잡고 태어나는 시대살 인물이 사무엘 같은 인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는 후대들이 지금 은약 잡고 이렇게 가정도 이루는데 우리 1세대들은 그걸 몰랐잖아요. 2판, 3판 살았잖아요, 그냥. 근데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발판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역, 민족,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실 교회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11월 1일 첫째 날이고 첫째 주일입니다. 어제가 며칠입니까? 10월 31일인데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에요? 기독교적으로 종교 개혁한 날이에요. 어제가 503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그날 이 날이 중요합니다. 이 날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 구원 못 받을 판이에요. 이 10월 31일 어제 그날 마틴 루터가 면죄부를 포함해서 교황의 이 폭정, 이 교황청의 타락, 이 상황을 이 비성경적 가르침에 대해서 토론을 제안하자고 비덴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95개 항목을 딱 붙여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 그 도화선이 돼가지고 종교개혁까지 나왔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까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너무 신부로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니까 이렇게 이 교회가 이래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붙이셨습니다. 근데 중세 가톨릭이 성경을 뭐요? 자신들이 기득권을, 평신도들 성경을 안 줬어요. 평신도들 성경이 없어.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 라틴으로 됐기 때문에 줘도 몰라. 그러니까 신부들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온갖 부조리가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합리화해가지고 이 성경을 자기들의 욕구 만족에 대한 도구로 쓴 거예요. 기독교 타락이 이래 시작된 거예요. 한 1500년 흐르다 보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당시 이 베드로 대성당, 여러분 유럽 여행 가보시면 아시지만 제일 큰 성당이 베드로 성당이요. 250년 동안 지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지금 뭐 건축비가 어려워진다 말이에요.
이걸 충당하기 위해서 교황청이 뭘 만들었냐? 면제부 판매를 했습니다. 면제부를 판매했다고. 이걸 막 교인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강요했습니다. 면제부는 돈을 많이 내면 죄사함 받는다 라고 하는, 저야말로 도대체 성경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보통 죄가 아닌, 죄 돈을 내면 죄를 사함 받는다, 면죄. 그 돈을 내면 그거를 정서를 주었습니다. 자, 이런 주장들을 반박한 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이신칭이었어요.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성경이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러한 종교개혁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만인 제사장서를 초청했어요. 만인 제사장. 루터는 풀타임으로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만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을 받은 자들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만인 제사장설 중요한 말입니다. 나 이거 체험한 사람이에요.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자, 이 사실을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이미 말해놨어요. 뭐랬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하신 이에 뭐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 제사장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현장 전도자 만인 제사장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 똑같다니까요. 자, 이런 현장 선교사의 사명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감당해 나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자, 오늘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시리즈를 마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제자는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것이 1그룹.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이게 2그룹이다.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볼 마지막 그룹이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과 나인 시몬과 및 가룟유다. 이 마지막 그룹입니다. 잘 살펴보면 그냥 우연히 그룹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서 사역에 효과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첫째 그룹은 형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게 함께했던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의 특징은 신중한 사람들이 좀 신중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소위 말해서 지성인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이 신중해요. 지성인 그룹. 그리고 오늘 마지막 살펴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유다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알려진 인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세 번째 그룹들은 숨은 인물들이에요. 자,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 열두 제자 구성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열두 제자. 다 구성이 딱 됐잖아요. 그래서 뭐,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유명했든, 안 했든, 말을 많이 했든, 작게 했든,
구성요원은 한 가지란 얘기요. 한 구성원이라. 다 성도분이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습, 환경, 형편 상관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원교회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예원이라는 언약 공동체의 구성요원으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요,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하나쯤이야. 뭐, 아니 뭐 교인들이 이런 많은데 뭐 나 하나쯤이야. 심지어 장로들도 장로가 이렇게 뭐 150명에 대한 나 하나쯤이야. 막 권사는 말할 것도 없고 안수사들 중직자가 돼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중직자가 돼가지고 나 하나쯤이야. 뭐 교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한 이 자체가 뭐요? 이거 뭐요?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나 하나쯤이야. 사단의 속삭임이라니까요. 교회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응답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딱 막아버리는 사단의 방해예요. 나 하나쯤이야. 교회는 들러리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 다 주인공으로 쓰임받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또 확실하게 가지고 계셔야 될 것이 뭐냐. 나 한 사람 빠지면 여원 언약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12명 중에 한 명 빠지면 이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원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하나를 세우는데 나 하나 빠진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하나 빠지면 공동체가 안 돼. 이런 대표적 주인의식 가져야 된다. 이런 영적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은 마치 좀 주변인 같은 신앙생활, 주변에서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이런 수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운동의 주역 237 나라 살리는 이런 영혼 영적 서밋으로 쓰임 받을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계전 성도는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 세우신 이 교회 구원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고 새로운 마음의 결단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돼. 내 존재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다 라고 하는 멋진 신앙 고백 속에 서로 여러분께서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충성된 헌신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마지막 그룹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명의 야고보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앞에 붙여서 구분해 놨습니다. 알페오, 아버지 이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는 또 작은 야고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작은 야고보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불린 이유는 뭐냐? 작은 야고보, 키가 작았던지 나이가 적었던지 아니면 제자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영향력이 적었던지 간에 어떤 추측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어떤 추측을 했는지 몰라도 이 작은 야고보가 그렇게 드러난 제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은 야고보에 이어서 등장하는 다데오라는 인물도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요 원래 유다예요. 유다. 유다인데 가룟 유다가 있어서 그렇게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다데오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이 다데오가 예수님과 대화한 기록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자리에서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롯인 유다가 아닌 유다가 이르되 이 다데오거든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서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다데오 유다의 사상은요 정통적 유대 사상이에요. 정통적 유대 사상이 뭐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면 당연히 세상에 드러나서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유대 사상 얘기에.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을 구해야 줄 것이 아니냐? 민족주의적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다데오가. 그리고 가나나인이라는 시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세롯이라는 시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롯이란 말은 열심당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크게 네 개파 있었어요. 네 개의 이 파가 있습니다. 파, 분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셀롯파가 있었어요. 당시에 극렬한 민족주의자, 민족주의자들의 집단, 이게 열심당인데 셀롯파예요. 셀롯파. 이 사람들은 자기 유대민족밖에 몰라요. 다른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 백인 주장하는 미국의 그런 사람들처럼 일종의 비밀기사 대노 같은 역할을 했던 열심 당원이 되었다는 것은 시몬이 유달리 민족에 대한 긍지와 애정이 투철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세 제자는 공이 성경에 그 이름 정도만 드러났을 정도로 미약하지만은 그들이 보여준 삶의 발걸음을 보면 충성 그 자체였습니다. 이 제자 모두 다 자기 민족의 해방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임재를 체험한 이후 이들은 완전히 영적 방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육신적인 사상과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이들의 일생은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요,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서론적 열정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해방을 위한 복음적 열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목적도 있고 꿈도 있고 열정도 있겠지만 성령 받고 난 이후는 영적으로 바뀌시 바랍니다. 방향이 가치가 확 바뀌어야 돼. 이들 모두가 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완전히 서론인식이 아니라 본론인성으로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작은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시리아 복음화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다데오도 사도행전 1장 8절 정인대 삶을 살았어요. 이 예수님의 성전 이후에 나다나엘과 함께 지금 터키 남동부에 위치한 에데사 지역과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시리아에서 순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몬은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페르시아에서 순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연약하고 주목도 받지 못한 숨은 제자였지만은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얻으리라. 이 말씀,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리까지 이들은 다 나갔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었구나, 달라졌다 너. 가족이, 친척이, 친구가, 지인들이 알아요. 아, 너 많이 변했구나.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세상이 좋아서, 그렇게 세상 것이 좋았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니 다 싱거워. 다 웃어.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사는 게,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게, 영광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게, 그것이 행복하고 기뻐. 아멘. 구원받은 사람 변화해요. 정상이에요. 청교도 운동의 리더였던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어도 갈보리산까지는 갈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감람산은 말씀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자도 갈 수 있고 무리도 갈 수 있고 뭐 다 아무나 갈 수 있어요. 말씀 배운 데니까. 그런데 갈보리는 뭘까요? 왜냐?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의 현장이기 때문에,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무리는 다 떠납니다. 무리는 떠나요. 부담되고 힘들면 떠나요.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면 떠나요. 무리입니다 그거. 그래서 교회가요 원치 않지만은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해보면 알아요. 떠납니다. 부담스러워. 이런저런 그냥 조용히 안 떠납니다. 이상한 핑계 대고 떠납니다. 무리입니다.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이고 교회 이용하는 사람이 교회를 왜 죽겠다 헌신하겠다 아닙니다. 우리 영계의 지구까지 남은 여러분들은 다 거기서 제자인 줄 확신합니다. 무리들은 다 떠났어요. 제자는 절대 안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는 바로 고난의 현장에까지도 같이 가는 겁니다. 고난의 현장까지도. 죽고자는 살고 그랬어요. 살고자는 죽고. 세상적인 계산법입니까? 하나님 계산법은 달라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여러분의 스케일 가지고 2-3주일 나라. 아이고 지금 내가 죽을 맛인데. 아 내가 지금 뭐 힘이 들어 죽겠는데 무슨 2-3주일 나라입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웃에서 뭐 쳐다보고 남의 거 생각합니까? 그게 구원 못 받은 사람과 스케일이. 구원 받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땅 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아멘.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하실 거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요? 고난도 함께 그랬어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체험 못한 사람, 고난을 체험 못한 사람 영광 체험 못해. 아멘. 그러니까 예수 교회를 다니면서 뭐든지 잘 되길 바라고 뭐든지 막 복받고 돈 많이 들어오고 병 고침 받고 다 되길 원하는데 그거는 성경적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거는 기복신앙 종교가 하는 거예요. 종교. 아니 근데 예수 믿고 났더니 이상하게 더 안 되고 더 어렵고 전에보다 훨씬 더 육신적으로 힘들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테스트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달리 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면 안 돼.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뭐요? 그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수 믿고 망했으면 하나님 상급이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죽었으면 더 큰 순교대 상급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래나 저래나 넘어지도 자빠지도 방주 아니요. 아멘. 그리스도 아니라고 망할래 망할 수가 없어. 불신자들은 망했다 그래. 아니 망했다 그러지요. 불신자들은 서대만에 돌에 맞아 죽는데 얼마나 처참하게 죽습니까. 돌 묻으면 되는데 불신자 볼 때 저주받았지요. 천만의 말씀. 2000년 동안 서대반이요. 아멘. 하늘의 영광 영원한 상급 차원이 다르지요. 불신자가 평가하는 거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평가하는 거 다르지요. 여러분 불신자가 어떻게 볼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다릅니다. 영광이 다릅니다.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여 결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비교조차도 안 돼요. 아멘. 그걸 여러분이 체험해야 됩니다. 이걸 영적인 세계를 좀 깊이 들어가면 다 체험돼. 그래 말이야. 뭐 믿으세요도 할 것도 없어요. 당연한 건데 뭐. 복음을 위한 이 헌신, 복음을 위한 열정은 절대로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 세계 선교의 열정, 주를 위한 헌신, 열정 사라지면 안 돼요. 환경 따라 변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나이를 좀 먹어서 괴로 오래 다니서 아니라 말이에요.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광인 멸류관이 예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위한 충성된 헌자로
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충성된 헌신자를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언자입니다. 예수님 열두 제자 중에서 가장 마지막 사람으로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했지만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로마 군병들에게 이걸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당시 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꼬셨어요. 가룟 유다의 가마보니 가룟 유다가 가능성이 많단 말이요. 눈빛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접근해가지고 내 은30 줄게. 예수 어딘지 말해라. 결국은 자신은요, 그 은삼십에 팔아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았냐? 아니에요. 처참하게 자살로 비참한 생을 마감하는 패배자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삶은 안타까움 그 자체였어요. 왜 이런 삶을 가룟 유다가 살았는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기적을, 그 좋은 메시지를 다 듣고 있었는데 왜 이 사람 이런 삶을 살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잘 믿었다가 나중에 타락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종교 생활이라고 그래요. 종교 생활. 처음부터 없었다고. 있는 것이 보였지 처음부터 없었어요.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십자가 져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다 씻는 세족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급급 부인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 그러니까 베드로 성격 있잖아요. 그러면 내 머리도 감겨주시고 내 손도 씻겨주시고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판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이미 알고 계십니다. 모욕했다가 무슨 말이에요? 구분받았다는 얘기예요. 죄사함 받았다니 끝났다는 얘기예요. 모욕했다, 구원받은 상태. 그런데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이런 목욕을 체험, 다시 말해서 중생 체험 전혀 한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가룟 유다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종교 생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뭐요? 후회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습니까? 후회를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뭐요? 후회는 했는데 회개일이까지 못했어요. 회개는 하지 못했어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 될 텐데 이거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은 33개를 가지고 성전에 가다 확 대제사장들 앞에 던져버리고 뛰쳐나가 나무에 목매 자살했어. 목매 자살을 했는데, 자살한 그 나무가 부러져 떨어지면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겁니다. 팔고 싶으면 팔고, 죽고 싶으면 죽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에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뭐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배신하십니다. 그것도 한두 번 배신한 게 아니요. 예수님을 배신해서 세 번이나 눈앞에서 예수님 25m 바로 옆에서 배신을 하고 눈이 마주칠 정도로 배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요?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 합리화합니다. 끝까지 자존심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살입니다. 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다. 이 화인 맞은 양심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양심은요, 특징이 뭐냐? 절대 회개 안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말 안 합니다. 끝까지 안 합니다. 변명합니다. 이런저런 변명, 욕하고 변명하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그러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가룟 유다처럼 자기 멋대로 삶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이 자존심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사단에. 사람들 어디서 다 자빠지느냐. 자존심 건드리는. 자존심 상하는. 여기에 자빠져. 죽은 자가 자존심 어디 있어요. 죽은은 벌거벗겨가지고 세리 닦아댔긴데도 뭐 압니까 모릅니까? 죽었는데 벌거벗겨놓고 닦아도 모르잖아요. 부끄러움도 모르잖아요. 죽었는데 시체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존심이 없어야 돼요. 뭔 자존심으로 셉니까? 자존심 건드리면 못 삽니까? 아무리 믿음 좋아 보여도요 한번 건드려봐야 돼요. 자존심 한번 건드려봐야 그 본색이 나옵니다. 진짜 믿음 있는지 없는지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돼요. 아멘. 초대교회는요 가룟 유다가 자살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명 채워들 거 아니에요. 새 제자를 그렇게 뽑는데 그 제자 뽑는 조건이 뭐냐. 사도행전 1장 22절에 나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이게 이제 이 제자의 이제 자격입니다. 자,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의 조건의 핵심이 뭐냐? 부활의 증언자예요. 부활을 가장 기독교의 이 핵심이거든요. 부활.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뭐 문선명이가 뭐 안 죽어 죽었는데 살아난다고 지금도 믿고 저 있을 사람들은 부활이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저 신천지도요 저 안 죽는다고 저 이만희는 안 죽는데 기다려 보세요. 죽나 안 죽나. 감옥 있잖아요. 죽어요. 이제 죽으면 못 잡게 저 다 무너집니다. 저거 안 죽기를 안 죽는다는데 죽었으니까. 그럼 또 뭐라는 줄 아세요? 부활할 거다 그럽니다. 부활의 증언자. 인류 역사에 부활하심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가짜 속임수입니다. 부활의 증언자. 자,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바로 마띠아이다. 마띠아.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마띠아가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70인 12명 다음에 70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70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성경에는 마띠아의 이후 행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다른 제자와 함께 전도자 삶을 살다가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마띠아를요 12번째 이 제자로 세운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봐요.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도 12번째 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번째 제자의 역할. 빈자리 요거 딱 부활의 증언자면 되거든.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는 뭐랍니까?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신앙생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28장까지밖에 없어요. 28장까지밖에 없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 28장 끝난 게 아니라고요.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 복음운동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가는 끝없이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 우리 사도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생활이 사도행전 29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은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계속 전달되어야 돼요. 이 미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12번째 제자 아니고 뭐냐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12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영성신학자임에서 목회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평신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평신도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라는 마귀의 부추김을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 라고 말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요, 단순히요, 나는 평신도라고 하는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삶이 수동적이 됩니다. 피동적입니다. 그 삶이 예배 드리러 와서 말씀만 듣고 가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나는 평신도인데 뭐. 결과적으로 이런 평신도 건성에 머물러 있으면요, 복음 전파에 치명적인 영향을 맺힙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안 드는 부정적 영향을 맺힙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부정적. 실감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신앙생활 못해요. 못합니다. 평신도라고 하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평신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입니다. 같이 오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다. 그 마음까지도. 저는요, 아시는 것처럼 평신도, 모태신앙,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냥 뭐 내가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해 주는 목사님 한 번도 없었고, 그냥 평신도예요. 그냥 뭐 집사, 청년 집사, 뭐 장로, 뭐 평신 이렇게 평신도처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전도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맡겨주는 이 헌신 직분에 대해서 헌신하게 올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다 보니까 내 하나가 그렇게 기도운동하니까 기도운동이 교회 일어나고 내 하나가 전도하니까 교회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내 하나가 헌신하니까 헌신운동이 교회 팍 나서 3,400명이 되는 교회가 5,000명이 되어버려요. 그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전설이라고. 수용로 교회 가면 정은주 목사님이 장로 때 어떤 분이 전설적 인물입니다. 전설. 내가 뭐 전설의 고향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되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이 맡겨진 현장이요, 확 바뀌어집니다. 그게 제자지 평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완전히 지역을 장하는 겁니다. 2, 3, 7 나라 그 제작하는 거지. 무슨 평신도 하면 평신도는 마귀의 속삭임이라니까. 마귀가 심어놓은 최악의 지금 용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예언교회는 어떤 교회? 제자 공동체예요. 아멘. 제자 공동체자 다 제자들이요. 편의상 권사 집사 뭐 장로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은 각자는 모두 다 영적 정체성이 뭐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라고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제자라고요. 사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라는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끝내야 돼요. 이거 뭐 성경 공부합니까 지금? 그런 갈 바에 교회 나올 거 뭐 있어요? 그냥 인터넷 뭐 천지를 많은데. 여러분이 왜 하나님 날 보시냐? 제자 인생은요,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부담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축복의 이 발걸음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담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짐은 가볍다, 가볍다. 짐은 짐인데 가벼워. 감당할 수 있어. 영계 모든 성도들, 복음의 유일성. 이 절대성. 재창조의 복음을 24시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서
영적 서비스로 당당히 서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참으로 온 성도가 다 한자리에 전처럼 뭐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직접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도 하심 따라 들으면서 모두 다 종교선을 하지 말고 기독교 종교선을 하지 말고 정말 감각 없는 영적 문득병자처럼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뛰면서 내 영혼이 기뻐하며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현장 속에 눈에 눈이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생각이 열려서 완전히 변화되어 그리스도 절대 제자로 세임 받는 12번째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